장군이 더 쉬웠을 것 같긴 한데, 장군은 건물 좀 포기해도 되니까. 결국 건물을 적게 쓰고 이기라는 거잖아. 상인으로 깨려면은 결국에 제사용 메타로 가야 하는 게 낫겠죠. 영능 젠장. 생각해보니까 이거 집 짓는 것도 힘드네. 결국에 빨리 빨리 기술 카드 파밍 돼야 되네. 집결 장창병 방어선 초소. 그래도 집은 지어야지. 농장은 너무 커. 짜짜로바. 좀 불안해. 큰 건물 못 쓰는 게 힘들 텐데, 영능 강화가 좀 빨리 떠줬으면 좋겠는데, 영능 강화가 안 되네.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골드 마이너스 100% 이런 이벤트는 안 보겠다. 다행인가? 짜짜로바. 기술 카드 좋은 거 빨리 파밍 안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영능 강화 좀 떠라. 나왔다. 아, 제거 날걸. 상인 아저씨, 아저씨가 희망입니다. 빰빰빠밤빠밤. 희망은 개뿌리.
망했습니다. 방어선 돌리고 영등 쓰고 상자 까고 영등 강화 돈은 해결됐는데 카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네. 웨이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긴 해. 에반데.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쏘 지금 뽑아도 공격력 0이야. 10명이라서 진짜 쓸모없다. 무슨 생각으로 만든 유닛인지 모르겠네. 주방자니까 시민 0으로 하자. 야, 주방자는 우리 시민 아니잖아. 0으로 만들자. 으그, 야소는. 시민 안 들게 해야지. 과학 카드. 개망했네. 이러면 안 되지. 시장이라도 나오든가. 답답해요. 기본 방어선 포함이겠죠?
치즈 다 갖다 버리고 빨리 시장이라도 있으면 카드 파밍 좀더할 텐데. 증폭 전투의 함성도 가능한가? 피해량 증가니까 적용 안 되겠지. 보강을 획득. 보강 장공병은 잡혔네. 일단 보강 장공병으로 가자. 재사용만 잡히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장공병 빌드 가면은 방패병들 나와서 좀 안 좋은데. 석궁병이 3명을 관통합니다. 근딜이 먼저다. 20라까지는 근딜로 버티고 장공병은 좀 후반 봐야지. 점화 재사용만 찾으면은 할만하겠네. 장궁병 점화 장창병. 온돌의 승리다. 따뜻. 사세금. 장창병, 장궁병. 장씨 가문들. 사육장 보강 하나 더 돌릴까?
재사용 안 나왔으니까. 재사용 장공병만 잘 돌아가면은 이기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현상금 플러스 5. 성찰병이 겨우 자기를 달라 했다고 매우 패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되지 마. 꺼져. 반한 어림도 없지. 반란 1초 컷. 상자 5개 스킵 업적도 할까? 불질러 불. 증폭선 되냐? 안 되네. 무난하게 막네요. 인구 없다. 어서 사육하란 말이야. 보강 리롤이나 하고 있자. 아, 돼지 올 때 어떡하냐? 돼지 오는 거 막을 수 있나? 보강으로 막아지던가. 이번에 보스가 건물 한 방에 깨도록 패치했다던데 돼지 돌진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였지? 좋은 거 다 갖고 왔네. 아이고 착하다. 벽도 건물인가에 대한 고찰. 전문 인력을 데려왔습니다. 야, 아무리 전문 인력이라도 다른 인력의 200배 처먹는 거는 좀 재정상 한 마리밖에 고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고용 안 하면 네 뭐 할 건데. 집에서 방바닥이나 긁을 거면서.
내가 고용하면 너뭐할 건데? 고용 안 하면 뭐할 건데? 내가 고용 안 하면 너뭐할 건데? 족제비한테 잡아먹히겠지. 전시엔 군인이 더 생존율이 높은 법이거늘. 이걸 국고의 절반을 달라네. 쥐라서 양심이 없어. 수리. 개시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선술집은 나중에 쓰자. 이 게임 똥카드 개 많아 진짜. 다 필요없고. 리롤 보관이나 합시다. 돼지 왔다. 굴침 별로 안 쓰네. 전설 카드 작업령이다. 작업령 빠따주. 작업령 소수 허실. 안 쓰고 돌릴 뻔했다. 이제 리롤 먼저 누르고 저거 돌렸어요. 방금 리롤 먼저 눌렀어. 쫄았음. 이제 인구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훨씬 편해지는 거지.
작업명, 광산 작업명 이렇게 한대요. 저게 없네. 근데 수도원 이렇게 강화 다 땡기고 장궁병으로 넘어갈 거다. 작업령 추소도 괜찮지. 기술 지원. 작업명, 작업명. 잭스. 야, 이건 반주류적이군. 플랜 하나 늘어나는 건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두 개는 대충 버리고 나머지 한 개는 알뜰살뜰하게. 지렁이 갈아서 만들었나? 저거 하나 있으면 끝난 건데. 어서오세요. 힘세고 강한 지렁이 150%. 쓸모 있는 게 없네. 재거나 뜨지. 소수 하나 더. 초 틀린 건 간다. 번식. 일단 돈부터 올리자. 초소 작업령으로 가자. 일단 초소 복제하고 초소는 계속 지켜야 돼.
주도원 하나만 뜨면은 끝난 것 같은데. 확장 불가. 얼리 액세스입니다. 작업령. 다시 작업령. 번식. 복제. 초소. 좌우로 초소 빵빵하게 넣자. 야, 얼마나 몹들이 왼쪽으로만 왔으면 오른쪽에 애들이 죽질 않았냐. 초소 복제. 잭스 대충 털까? 괜히 집었구만. 또 틀린 건 나 좀 봐라. 도서관이다. 도서관 칠 자리 없지 근데. 괜히 집었네. 도서관 두 칸밖에 안 하네? 두 개 지을 수 있겠네. 상자 업적? 지금부터 상자 걸으면 상자 업적 되겠네요. 상자 업적도 이번에 깨자. 술집, 도서관. 아, 초소 금방 깨지는 거 봐. 불편하네. 제거! 하! 젠장! 상자 이제 다 걸으자. 수도원! 제사용이 아이고 아이고 이 세상에. 마참네. 상자 먹기를 잘했네. 아까 하나 거르지 않았나? 일단 걸러봅시다. 어차피 먹을 필요도 없는데.
재사용이 돈 엄청 쓰네. 작업용. 그래서 대갑충만 되면 딱인데. 일단 카드 걸러본다. 재사용 복제하자. 잘 안 잡힌다. 또 틀린 것. 침략 주기 15초. 왼쪽도 보강으로 999 찍자 일단. 작업명 하나, 아니 저거 뭐냐, 재사용 하나 더 걸어봐. 안 잡힌다. 수도 하나만 있어. 수도 초소 딜 개빨라. 근데 지금 수도원 나와도 지을 수가 없다. 자리가 없네. 개시망. 하나 잡아놓을까 그냥. 뭐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뒤에 있는 것도 일단 보강해놓자. 필요는 없겠지만. 순식간에 부서지는 거다. 깨시망을 쓰긴 써야겠다.
아이고, 제 사용 없어졌다. 제 사용 넷. 제 사용 다섯. 접하. 거북이 구워졌네. 그늘 아래 달성. 띠용. 쉽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상자 네 개 놓쳤나 보네. 거북탕이 되었습니다. 한 유닛을 처치하여 999의 현상금 획득. 상자 다 내놔. 이거 할걸 그랬다. 상인의 카드를 모두 구매.